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489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2021년 이제 지나서 오늘이 예, 뭐 4일, 5일 이제 첫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가끔 보면 새해가 되면 신년 벽두라는 좀말 가끔 듣죠. 신년 벽두야. 신년 벽두부터 무슨 일이냐. 벽두라는 말이 이제 한자 말이겠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년 벽두 또는 꼭 해가 아니더라도 회의 벽두부터 장래가 소란하다. 뭘 일을 하는 어떤 초창기, 초기부터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벽두라고 합니다. 한자로 벽두, 두는 머리두인 것 같은데 벽은 무슨 벽일까요? 네, 좀 어려운 글자예요. 쪼갠다는 벽이에요. 쪼갠다. 쪼갠다는 것은 좀 시작한다. 그런 의미도 있겠죠. 어쨌든 쪼갤 벽이에요. 글자가 거의 잘 쓰지 않습니다. 네, 물론 이것이 맞는 낱말이 꽤 있습니다만 우리 생활 속에서는 막 벽두 정도만 쓰입니다. 네. 근데 이것이, 이 글자가 상당히 중요해요. 임금 벽이다, 또는 법 벽이다. 이것은 여러 글자를 만들거든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글자들은. 그래서 이 글자를 주의를 하면, 어쨌든 이것은 또 발음 요소도 각오해서, 예, 좋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글자예요. 그리고 칼도다, 뭐 쪼개기 때문에 칼이다. 이렇게 되겠죠. 두는 머리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머리두. 이것은 콩두자와 머리혈입니다. 콩두자는 발음을 가져왔다 할 수도 있고, 또는 원래 이 글자가 콩을 뜻하기 이전에 제사를 지내는 제기의 모양이었다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수자 성명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막 그런 모양일 수도 있고, 또는 이것은 또 사람의 머리를 뜻한다 해서 머리입니다. 그래서 벽두라는 것은 머리라는 것은 뭐 처음, 시작 그런 것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처음을 연다 그런 뜻으로 볼수 있습니다. 네, 이 벽자, 임금 벽자가 제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옛 글자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것은 죽음시죠. 죽음시다. 그리고 이것은 입구자 모양이다. 이것은 매울신자 모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울신자는 어떤 큰 침을 얘기합니다. 형벌을 줄 때도 쓰고 사람의 문신을 새길 때도 이렇게 쓰는 그런 도구예요. 아주 중요한 글자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죽음시라는 것은 의미를 여러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넘어져서 죽은 모양이다. 그리고 또는 건물의 모양이다. 또는 엉덩이의 모양이다. 뭐 이렇게 저는 몇 가지 설명을 드리는데 이 그림이 어떻습니까? 보면 옛 글자를 보면 이것은 사람의 엉덩이의 모양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입구장은 항문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침을 가지고 항문을 이렇게 좌우로 찢는 형벌이다. 상당히 무서운 글자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형벌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임금이다 해서 임금벽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뒤에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상당히 여러 가지 중요한 글자를 만드는 글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벽의 발음도 가지고 왔고, 그리고 뭔가 좌우로 쪼갠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미 쪼개는 도구인 매울신자가 들어있지만 그것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또 칼도를 넣어서 만들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머리두자는 콩두자입니다. 콩두자의 이 부분이죠. 콩두자는 옛날 글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원래 콩두라는 게 이렇게 생긴 제사를 지낼 때 쓰는 도구의 모양이다. 이 머리가 좀 둥글죠? 둥글고 사실은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적당한 크기에 사람의 머리처럼 둥글둥글하다 해서 이 머리를 뜻하는 머리혈과 합쳐서 사람 머리를 나타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벽두는 처음을, 시초를 쪼개는 것과 같은 뭐 그런 낱말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낱말 자체는 쉽습니다. 글의 첫머리, 글을 여는 첫머리, 그리고 일의 첫머리 이렇게 두루 쓰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쓰는 것은 거의 신년벽두, 회의벽두 뭐 이런 것도 잘안 쓰는 경우예요. 신년, 새해벽두라는 말을 많이 쓰지 다른 곳에다가 이 낱말을 넣어놓으면 지금 조금 별로 어울리지 않는, 그래서 그런 상당히 이렇게 뭐 퇴출 직전에 그런 낱말인데, 이 신년벽두, 새해벽두 그게 딱 붙어서 아직까지 살아남고 있는 그런 낱말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임금벽이라고 했는데 임금벽을 쓴 글자도 낱말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 자체로는 우리가 벽사라는 게 있습니다. 사는 아주 사악한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벽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물리친다는 뜻도 있어요. 물리친다, 열다는 뜻도 있고 물리친다. 그것은 벽사라는 것은 사악한 것을 물리친다.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것을 벽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벽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제는 이제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다. 벽제라는 것은 듣기 힘들지만
우리가 사극이나 이렇게 보면 높은 사람이 이렇게 지나갈 때 말을 타고 지나간다든지 또는 가마에 타고 갈때 앞에 선 사람이 자, 길을 비켜라고 얘기하죠. 예.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물리치는 비켜라 하는 막 그렇게 하는 것을 벽제라고 합니다. 사람을 높은 사람을 모시고 가는 사람이 사람을 물리치는 것, 그것을 벽제라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임금부 벽자 이 자체로는 별로 많이 쓰이지 않지만 말을 많이 만듭니다. 네, 한 번씩 간단히 볼까요? 이것은 흙토를 넣으면 벽을 얘기합니다. 벽. 네, 그래서 흙으로 만든 벽이다 하면 토벽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슬을 얽으려면 둥근 옥벽을 얘기합니다. 옥을 얘기합니다. 완벽하다 할 때, 완전한 구슬을 완벽이라고 합니다. 또는 쌍벽을 이룬다 할 때도 이 벽자를 씁니다. 그리고 문문을 하게 되면 연다는 뜻의 열벽입니다. 네. 이것은 이제 개벽한다, 천지가 개벽한다 할때이 벽자를 쓰죠. 이것을 알면 발음이 거의 벽이기 때문에 일단 벽으로 읽어두고 앞뒤 낱말을 보고 무슨 뜻이겠다 이렇게 좀 머리 빠르면 좀 유추할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여기에 병이 들었다 하는 병들의 기대력을 넣으면 버릇, 습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궤벽이다, 아, 성격이 궤벽이다. 또는 습벽이 있다. 어떤 그런 행동을 하는 습벽, 습관적인 어떤 것이 있다 할때 습벽이라든지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사람 이름을 넣으면 후미지다. 후미질 벽이에요. 저먼 곳을, 동떨어진 곳을, 외딴 곳을 후미지다 합니다. 벽지, 상간 벽지 할때이 벽지를 씁니다. 네. 상간 벽지에 가면, 지금 뭐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수당을 더 주죠. 그걸 벽지 수당. 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우자를 붙이게 되면 벼락을 뜻합니다. 벼락, 벽, 청천벽력이다 할때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임금 벽자가 상당히 중요하죠. 임금 벽자 하나만 알면 열을 알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자는 제대로 배우면 하나를 제대로 알면 하나를 듣고 열을 알수 있는 게 한자예요. 네. 자, 오늘 신년벽두, 새해 벽두라고도 합니다만, 네, 벽두 할때이 벽자가 잘 쓰이지는 않지만 이 낱말은 매년 한 번씩 들을 수 있습니다. 새해만 되면 신년벽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죠. 수고하셨습니다.